여기에 앉자. 탓으로 다 돌리지 마. 네가 다리를 삐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 맞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거기서 다리만 삐지 않았더라면 엄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엄마 아빠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야, 요루루, 울지 마. 네 탓은 없어. 다 내 잘못이지. 내가 주유소에서 화장실만 안 갔더라면, 지하 통로에서 소리만 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아빠, 엄마, 우린 어쩌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 아빠가 없을 때는 너가 엄마랑 네 동생을 지켜줘야 한다. 이건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 약속하는 거야? 알겠어요. 사나이 대 사나이로 약속할게요. 그래, 이렇게 울 때가 아니야. 사나이 대 사나이로 아빠랑 약속했어. 엄마는 지키지 못했지만 묘르는 내가 지켜야 해. 야, 이제 그만 울어. 싫어. 우린 이제 진짜 끝이야. 여기 갇혀서 굶어 죽게 되겠지. 야, 요루루,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마. 엄마 아빠는 우릴 지켜주려다가 돌아가셨다고. 부모님의 희생을 이렇게 헛되게 쓸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가 되는데? 하지만 엄마 아빠도 없고 난 이제 살아갈 자신이 없어. 그냥 여기서 죽을래. 뭐야? 그러면 넌 그냥 여기 혼자 있어. 나 혼자라도 나 갈 거야. 잠깐만. 미안해. 가지 마. 에휴, 요루루, 너무 걱정 마. 이젠 오빠가 지켜줄게. 근데 이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아니, 밖에 좀비가 깔려 있고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나가야 되지? 에휴, 오빠를 믿은 내가 잘못이지.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있는지 찾아보자. 그래. 저쪽 벽 왠지 허술해 보여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 벽? 응, 여기. 오. 오. 길이 생겼어. 아래 좀비가 있어. 슬금슬금 가자. 하마터면 들킬 뻔했잖아. 냄새. 미안, 너무 긴장했더니.
여기가 일본 출구가 맞는데? 아무래도 여기 일본 출구는 막힌 것 같아. 다른 출구를 찾아보자. 그래. 배고파. 어디 먹을 게 없을까? 야,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아! 맞다! 지하철역에는 자판기가 있잖아. 아, 그렇지. 맛있어. 눈물 나게 맛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에 먹는 거야. 오빠, 우리 이제 배도 부르고 여기서 조금만 자고 갈까? 그래, 우리 며칠 동안 못 잔 것 같아. 그러면 잘 만한 안전한 장소를 찾아보자. 그래. 이 주변엔 좀비가 없는 것 같아. 여기 정도면 안전할 것 같아. 침대가 있어. 오랜만에 편하게 쉬겠는걸? 여기 내 자리. 그래. 오빠, 엄마 아빠가 좀비로 변했잖아. 근데 좀비를 변했어도 우리 기억하시지 않으실까? 아니, 기억 못하실 거야. 너무 슬프다. 괜찮나? 그 대신 우리가 엄마 아빠를 기억하잖아? 그럼 된 거야. 그렇지. 오빠 잘 자. 아빠 왔다. 아빠 신발에서 발냄새 오졌다 오졌다. 아유, 리아야 장난 좀 그만 쳐. 다녀오셨어요. 우리 예쁜 딸 아빠 왔는데 뽀뽀해야지. 아 싫어. 저도 이제 다 컸다고요. 싫어. 아빠는 아직 애 같은데. 에이, 여보, 목욕하셔야죠. 목욕물 데워놨어요. 그래, 그래. 리아야, 오늘 아빠랑 같이 목욕하자구나. 에? 아빠랑 목욕 싫은데? 뜨뜻하다. 역시 일하고 난 뒤에 목욕은 끝내준다니까. 아빠, 저도 들어가요. 아이, 물 다 튀었잖아. 아, 진짜 이 녀석이. 슝, 비행기 날라간다. 역시 목욕한 뒤에 마시는 맥주가 끝내준다니까. 자, 오늘은 특별히 당근으로 만든 당근밥, 당근조림, 당근무침, 당근튀김이에요.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제가 당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또 이렇게 만드셨대? 당근만 보면 속이. 너무 맛있다. 여륜아, 일어나봐. 일어나보라고. 왜? 무슨 일이야? 근처에서 좀비 소리가 나. 빨리 여기서 나가야만 해. 꿈이었구나. 알았어, 빨리 가자. 엄마 아빠가 좀비가 됐어.
야, 요루루 미쳤어. 가면 안 돼.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있어요. 가면 안 된다니까. 아, 왜 잡는 건데? 이거 나, 엄마, 아빠. 좀비가 오고 있어. 나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지만 잘 봐. 저건 이제 우리 엄마가 아니야. 그렇지만 역시 안 되겠어. 놔줘. 안 된다니까. 어? 왜? 이거 뭐야? 왜 이거?